안녕하세요, 더비입니다. 오늘은 1화와 조금 다르게 제가 더버의 시점이 되어서 더빙을 해볼 건데요. 그럼 더버의 시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뿅! 안녕하세요, 뿅 지니지니 친구들. 오늘은 저희 네일핏이란 걸 해볼 건데요. 사실 손톱이 엄청 못생겼는데 이거 뭐야? 이것도 들어있다. 손톱 사이즈에 맞는 패치를 선택하여 떼어냅니다. 손톱 사이즈... 꽃무늬다. 저 꽃무늬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손톱 안쪽부터 밀착시켜 붙여줍니다. 망했어. 이 모양이 아니었어. 이미 손자국 개 많이 남았고요. 이렇게 남은 부분은 살짝 접어 버퍼로 잘라냅니다. 잘린다. 이렇게 잘렸어요. 대박이다. 그럴듯하지 않아요? 그럴듯해요, 생각보다. 엄마 진창을 만들었어, 내가. 다음 색깔 있는 거 샥. 이거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. 이렇게 보면.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 엉망진창. 클로즈업 하지 말아줘. 오늘의 교훈. 명치 친구들은 절대 네일을 셀프로 하지 맙시다. 선택지 없으면 그냥 돈 주고 네일아트 샵에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.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? 이거 한 3-4천은? 얼마야? 8,000원. 대박. 나 지금 8,000원 날린 거야? 그리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이러고 설거지 한번 하면 다 뜯길 것 같아. 이거 지성룡 빵. 사람들이 나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? 저걸 대체 어떻게 저 정도 수준으로 하지 이러면서? 괜찮지? 못해야 재밌어. 난 당당해. 이건 근데 진짜 좋은 건 손톱은 안 사놓을 수 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얼마 전에 젤네일을 했다가 집에서 혼자 지어봤는데 손톱 다 뜯겼어. 짠! 짠! 네일을 완성해 보았습니다. 이거 팁이 있네요. 손톱 표면을 고르게 정리하고 유수분을 제거하며 붙이면 점착력이야 원래? 이게 탑코트나 탑젤을 발라주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네. 명진이 친구들, 오늘의 교훈이 있어요. 이 하고 또 하고 네일핏은 금손인 친구. 그 다음에 나는 손톱이 망해도 상관없다. 아니면 집에 언니나 엄마가 스티커 붙이는 거 되게 잘한다 하는 친구들만 하세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제작자님은 제 손톱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? 안녕. 오늘의 교훈. 명칭이 친구들은 절대 네일을 셀프로 하지 맙시다. 그리고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이러고 설거지 한번 하면 다 뜯길 것 같아.